물이 가고자 하는 길 이야기. 그걸 무시하고 엉뚱한 곳으로 물길을 트면 어찌 될까? 물은 인간의 행위를 비웃으며 따르지 않는다. 단지 본지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. 물은 눈 없이 보며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기 전부터 고향 바다로 가는 길고 긴 여정의 길을 알고 있었다. 인간은 그런 물길을 이용하여 길을 튼 것이다. 비해당 산길 이야기인데요. 위에서 내려온 실개천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 걸 호미로 뚫었다. 그러자 물은 다시 본래의 길로 방향을 잡는다. 지팡이 짚고 우산 쓰고 힘들게 한 나의 작은 노력은 산길이 패지 않게 하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.